성소 발 노출, 우주소녀 성소 맨발의 무좀균, 인비타민. 성소 발 노출, 우주소녀 성소 맨발의 무좀균, 인비타민. 마이리틀 텔레비전, 아육대 등등의 예능 프로그램에서 특기인 무용과 체조 보여주면서 건강미와 섹시함, 청순함과 순수함을 동시에 보여준 성소. 우주소녀는 몰라도 성수는 안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을 정도죠. 히읗히읗. 아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성소 국적은 중국. 스타쉽 엔터테인먼트 소속 우주소녀 걸그룹 멤버예요. 키는 168cm이고 선전예술학교를 거쳐서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 실용무용과를 졸업한 탱탱한 허벅지 덕분에 별명은 스트리트 파이터의 줄리. 그런 우주소녀의 에이스이자 센터인 성소가 최근 비타민을 통해서 발을 공개했는데요. 중국 심천예술학교 출신으로 10년간 전통 무용을 전공했다고 하더니 과연? 성소 발가락 모양 보니 많이 틀어져서 너무나 많은 분들을 안타깝게 했죠. 발레리나 강수진도 발사진, 박지성 발사진, 그리고 소년제 발사진이 화제가 된 데 이어서 성소 발사진 역시 프로로 십수년간 고생했던 역사가 그대로 발모양으로 나와서 많은 분들을 숙연하게 만들었어요. 어린 나이지만 성소에게 존경심이 생길 정도 히읗. 무용과 발레 때문에 발모양이 정말 많이 틀어진 성소. 김연아 발을 보는 듯한 존경심이 히읗히읗. 아육대 연습하는 성소 모습 보면서 많은 남성 팬분들이 설레이기도 했죠. 요즘 아이돌들 다 말라서 볼륨이 많이 없는데 성수는 허벅지와 글래머러스한 가슴에 몸매 비율도 좋고 168cm에 50kg 라니. 비타민에서는 무좀균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발을 공개한 건데요. 당연 무좀은 없는 거고. 어릴 때 힘들었던 성수의 노력이 보여서 찡하네요 히읗히읗. 어릴 적 무용학원 다니던 시절의 성소 과거 사진들. 유연하게 텀블링하는 모습이 성소 트레이드마크인데 인형 같은 외모와 순수한 마음 그리고 엉뚱하면서도 천진난만한 성격까지. 정말 성소는 우주소녀의 입덕을 담당하는 멤버 같아요 히읗히읗. 원래 이름은 한국식으로 읽으면 정소이지만 키읔키읔 예명을 성소로 쓴다는 키읔키읔.